네, 한노이 국민의힘 임의자 간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제 유효 기간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여 개소이고 근로자는 600만여 명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들 중소기업과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루하루의 민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입니다.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감이 있어도 극심한 인력난과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도 생계를 위한 추가 수당을 얻고자 더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분들이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가 근로제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은 포함되지 않고 일몰이 불과 얼마 안 남은 현재까지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가 당면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추가 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서 신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